아, 에반데? 18개월 후. 18개월이 지났지만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양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 측면이나 후방을 뚫어보려고 안간힘을 다했는데요. 뒤잡기죠, 뒤잡기. 이러한 소모전은 15년의 극에 달해서 민간인들까지도 영향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15년 막바지에는 인적 자원이나 식량은 보기가 드문 수준이 됐고 특히나 탄약의 품귀 현상은 상당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18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이제 15년 막바지 되니까 이제 식량도 없고 다 쓴 거야. 사람도 죽고 거의 다 죽고 총알도 다 쓰고. 수염을 되게 많이 길렀다고요? 18개월 동안 자란 것 같은데요? 기른 게 아니고. 철조망 자체는 1874년에 발명된 것입니다. 참호 보호용 장애물이었지만 세계대전이 점차 참호전의 양상으로 이제 뛰어가자 철조망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철조망이 교착 전선에 배치되었고 양측은 갈고리 밧줄이나 절단기 따위를 지참하는 등 철조망을 어떻게든 돌파해보려는 각종 도구들이나 전략을 짜내었습니다. 이내 특정 지점을 집중 포격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떠올랐고 이 또한 전선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데 철조망에 축 늘어져 있는 병사들의 시체는 전쟁의 한 이미지로 남게 되었으며 그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윤형 철조망이죠. 저 보면은 지금 군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철조망은 이미 이때 거의 완성형으로 완성되어 있다. 철조망 제거만 하면 쉽지 문제는. 그러니까 철조망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시간 끄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거죠. 저 시간 끄는 게 어마어마하게 컸다. 베르댕 독일군은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2월 21일 베르댕에 공격을 가했고 이 전투는 결국 300일이나 이어지게 됐습니다. 몇몇 요충지는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다가 끝내 프랑스군이 다시 수복을 했습니다. 100평방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는 전장에서 60만 명의 군인이 죽어나는 등 전쟁 중에 가장 높은 빌도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평균 16m 건너 한 명의 군인이 죽는 꼴이었습니다. 16m에 한 명씩 죽었어. 16m에 한 명. 16m면은 16m는 이 방에 한 명씩 죽은 거야. 이 정도에 한 명. 300일이나 이어졌어요. 훈장. 대영제국에는 여섯 종류의 훈장이 있고 대영제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훈장이 있는데 엄청나게 뿌렸어요. 이 훈장들은 너무나 흔하게 뿌려진 나머지 250만 개 이하로 수여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70만 개의 승전 훈장, 660만 개의 대영제국 전쟁 훈장, 200만 개의 근속 성장 36만 5천 개의 근속 성자잉. 성자잉은 뭐죠? 아무튼 성장이 수여되었다 같은데. 근속 성장. 그쵸. 성장이 수여되었다를 그 오타가 나서 성자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훈장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세종류로 뭉뚱그려 그 당시 데일리 미러지에 연재되던 동물만화의 개, 펭귄, 토끼 주인공들의 이름을 따 핍, 스퀵, 윌프레드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개, 펭귄, 토끼 모양은 아니죠. 땡커니 스퀵인가봐요. 땡커니. 전라도 사람이 번역했대. 땡커니. 아, 리, 위. 넌 좋아, 빠뜨리똥.
배구 빵. 저기다. 저 둘기 그건데? 나랑 복장이 똑같은데? 저 둘기? 힌트 둘기 아니야 저거? 빨불 마포르토. 빵 주소. 나 줘. 그리고 이 빵을 둘기한테 던져. 아 여기다 올려요. 여기다 올려놓자 빵을. 둘기가 오면? 둘기가 오면? 눈치가 있는데? 아, 깃털. 좋아요. 깃털은 얻었고. 먹물이 필요한데, 먹물이 있으려면은 양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저 옷, 저 투구 쓴 거는 그냥 그거네? 화칫거리 한 번에. 나는 일 안 하고 놀고 있을 테나? 저 뒤에 마리 사진 아니야? 무엇이냐? 어 뭐야? 테라필 꺼내시더스. 어 이리 와. 아까 일본 있었는데. 아 올라가는 게 있네. 아, 올라가는 게 있네요. 세데리. 아하. 갖다 줘. 빨아줘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빨아줘야 되네. 어쩐지 느낌 쎄하더라. 그러니까 설거지 통이 있지, 그쵸? 아무튼 삐리 빨아뽀. 삐리 빨아뽀 해서 주겠습니다. 자, 볼 때 하면 안 돼요? 안 볼 때. 안 볼 때 해야 돼요. 볼 때 하면은 뭐라고요? 또 말려서 갖다 달라고 할것 같거든요. 난로에다가 구워서 주죠. 생화학 무기를 지금 됐어요? 에반데. My dearest daughter. My daughter. I heard from Carl. His condition is stable. 몸 상태가 괜찮아졌대. 라인즈 남부의 포로 수용소. 녀석을 면회 듣듯한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사면 그거 할 수가 없네. 면회를 갈 수 있어. 적극 포로 사이가 있을 수 있어. 아 죄송. 쪼아리. 아 찰하. 이거? 이거 재밌어. 찰하. 여기
아, 포탄이 떨어져서 가져가세요. 여기도 가져가세요. 아, 지랄병. 이거 재밌어, 해. 몇 시? 지랄병, 지랄병, 죽고, 지랄병. 자. 가스마. 가스마. 여기서 잘게요. 뚱뚱뚱, 뚱뚱뚱. 자, 가져가자. 야, 이거 연출 오지는데? 연출 오죠? 아, 끔찍이 끔찍. 와. 아,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죠? 땅속으로 들어간다. 기다리는 거야. 아! 아, 나 뭐 반짝거리서 죽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이 안에 이게 왜 있죠? 끝까지 안 올렸구나 내가. 이게 왜 안 죽냐고? 핸들 안 돌려요. 제가 돌려야 돼. 장비가지. 안녕하세요. 여기 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인정. 요건 인정. 여기 김치전입니다. 저 떨어질랑 말랑인데 저거? 저 떨어질랑 말랑인데요? 아, 저 던질만한 게 없어, 저들이. 뭐 씨발 뭐 다. 뭐 씨발 뭐만 하면 지글지글 해. 아니, 던질 게 없는데. 아, 위에 저거 있다, 저거. 아,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일단 맛은 안정적이고요. 지글지글 해. 아니, 끊어, 끊어. 끊어. 죽고. 왜? 야무지게 먹어야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 죽고.
다김치죽. 자, 끊어. 끊어, 끊어. 오레! 죽고. 올라갑니다. 고쳐야 돼, 고쳐. 고쳐야 되는데. 저 위로 한번 가보자. 위로 갈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또 지근지근해. 경건 복음 14장 13절 경건께서 길 잃은 16크론들에게 전을 붙여 나눠주심에 1200명이 먹고도 한 바구니가 남았다 하더라 친맨. 아니 무슨 지들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글지글이래. 지들도 모르면서 지글지글이래. 아 조심해 주세요. 아 죄송. 들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글지글이래. 아 제가 드린 김치전 다 드셨습니까? 띄우고 또코 여기서 놓으면 러스트라이. 저 위에. 아씨, 에밀은 삽 그 국자에서 가지고 잘 팠는데. 허다. 어이 조심해. 분명히 함정이다. 기관총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멈출 때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폭탄 가져가야 돼. 폭탄 가져가야 돼. 재밌지? 이게 연출이 오죠, 연출이. 이게 주인공이 주인공이 이렇게 있어. 에밀 얘 이 여자는 거의 안 나오고 이 4명이서 조종할. 아, 얘도 안 나온다. 독일 사람도 3명이서 조종하는데. Reloading. 따다다다다 안 되네. 이거 원래 따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오늘 비행선이 추락한 현장을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봤는데? 아, 내가 앞에를 안 봤나 보다. 장전하고 쏘고
아, 댕댕이가 없네. 댕댕이도 중요해. 숨고. 아, 에반데? 지글지글 에반데? 나무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꼬접이 꼬접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뜻이죠. 아, 저기서 막 쏘고 있어요. 블랙하트 항만이죠. 뭐. 금화를 입금을 한 거예요, 지금. 무르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호탄을 쐈죠. 저, 누구야, 에밀하고 저 댕댕이랑. 뭐야, 갖고 와야 된다고? 댕댕아, 주소. 재밌지? 이거 좀 나온 지 좀 됐어. 나온 지 좀 된 가짜게. 상처를 어쩌쩌쩌쩌 아마 안 받을 뻔해요. 대포에 박쥐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네요. 붙여야 돼요. 포탑을 포탄을 놓고 포탄을 놓고 해야 돼요. 댕댕아. 댕댕아 1번 땡겨봐. 이거 여기다 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리는 것 같은데? 바퀴가 잡았어. 아, 이거 여기다 놓고 댕댕아. 다시 한번 해봐. 땡겨. 어? 왜죠? 여기 분명히 뭐 있어요. 퍽퍽파. 여기 퍽퍽파는 거 뭐지? 퍽퍽파는 거 D였나? 아, D. 그리고 사물함 열쇠. 아까 열쇠 꾸냥 있었죠? 퍽퍽파. 어, 왜? 어, 나 버그 걸렸어요. 장사야. 서양 사람들의 힘이 장사야.
이래. 댕댕아 올라타면 무거워. 하지마 댕댕. 댕댕아 나중에 말썽꾸러기야 그냥. 댕댕아 땡겨. 내가 해도 되지만 이거 귀여우니까 네가 해. 또 땡겨. 쭈까 짜까 쭈까 짜까 쭈까라 짜까 됐어. 그리고 열쇠 열어. 끼워. 포탈 넣어야 돼 일단. 쭈까 짜까 됐지. 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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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 요거 요거 쏘라고 했죠. 요거 거짓말하고 이제. 저거랑 나무가 어딨지? 자 한번 써볼게요 다시. 탄은 계속 넣으면은 지겨우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풍차 오른쪽. 아 풍차 오른쪽 나무 3개 위. 여기서 이쪽 나무 3개. 3개 아니에요. 나무는 그루라고 써야 돼요. 그루는 이제 풀이라는 뜻인데 이쪽이 작은 나무? 아 여기인가? 여기? 자 여기서 이쪽 여기서 이쪽 나무 위. 나무 위야? 풍차 옆에 한 발 쓰라고? 오른쪽 아래 나무. 아 여기 김치전 다 타겠다. 먹게 좀 해줘라. 아씨. 아 나무 축과 어 풍차 축을 해가지고 여기잖아. 그쵸? 여기네 여기. 아니요? 아니요? 나무에 위로 가고 그쵸? 아 여기다 이쪽에 X축은 이쪽으로. 여기네 여기. NATO's precision cannon firing enabled Freddy and his regiment to reach the rear line. 이 정도면 빨리 깬 거다. 그쵸? 어려웠는데. 둘이 굉장히 미치네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훈장수요. 옆집 손흥민은 골 넣고 이병건도 미사일 골 오후야. 오졌구요. 베르겐 공세는 나날이 격해지고 피를 뿌려야 될 뿐이었어요.
7만 명 죽어나갔어요 한 달에. 7만 명. Almost one Frenchman and one German every night.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노인들과 여자들이 이때 후방에서 생산을 했어요. Emil's squad was sent on a mission to take back Fort Douaumont. 아, 종소야 잘 자. A strategic point in the German defense. 우가 짜까 우가 짜까 짜까라 짜까 우가 짜까 우가 짜까 짜까 짜까라 짜까 짜짜짜 짜까 짜까 짝짝짝짝